요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이 대법에 의하면 외부 현실은 우리 인간 내면의 투사라는 점을 꿰뚫어보는 지혜다. 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하고 내 내면하고가 대법을 이룬다. 그러면 밖에 있는 것은 내 마음의 투사다. 내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밖에 부정적인 사람이 생기면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내가 관념,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 고정관념에 따른 외부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일 이유가 없지요, 그죠? 이것도 대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법에 예리하게 끼어 있다, 이 말은 바깥을 보면 나를 먼저 본다, 이거예요. 그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밖에 부정적이 있으면 먼저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있다. 이말 이해되세요? 또, 이말또 뒤집어 말하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와. 중요해요. 보세요. 밖에 부정적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안에 나도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에고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요해요. 밖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좋다고 하는 에고가 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좋은 것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처음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진정한 성장을 하려면 그 영적인 것에 또 속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밖에 깨달음이 있어요. 밖에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좋은 것이지요? 맞아요? 밖에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을 좋아하는 자기 에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깨달음 대신에 좋은 걸로 부처를 넣어봅시다. 내가 부처를 만났다. 그러면 그 부처를 만나고 싶어 해서 부처에 안달해 했던 자기 안에 에고가 그 순간 엄청 좋아하겠죠. 네. 그런데 뭐가 부처예요? 자기 의식이 부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두고 밖에 부처를 만들어서 만난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밖에 그 부처의 존재 때문에 에고도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법이 이게 엄청 이게 중요한 이유가 내가 깨달았다든지 또 이런 체험을 했다. 어떤 체험. 여러분, 어떤 체험, 좋은 체험했다 이러면 그 체험 때문에 안에서는 에고가 좋아 죽어. 이거 어떻게 한 체험인데? 또 남은 몰라, 이거를.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공부에서 마지막 자유는 진리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불교 신자들은 부처나 관세음보살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발목을 잡혀가지고 오랫동안 진도를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따라서 밖에 부처가 있으면 부처를, 예, 버려야 되죠. 더 과격하게 죽인다. 임제스님은 죽인다는 표현도 써서. 밖에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인다. 왜냐하면 그걸 보는 의식, 내 의식이 부처인데 그 밖에 나타난 부처한테 내가 속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 부처 대신에 여러분 할수 없이 저를 넣어서 저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을 만나면 선생을 버려라, 죽여라. 성령을 만나면 성령을 죽여라. 왜냐하면 그것이 밖에 있는 성령이 성령이라면 진짜 성령이 가려지니까.
그리고 밖에 승령 때문에 에고가 그게 에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죠. 나만 알아요. 이런 것이 바로 나만 아는 것이 이 좋은 것이 안에 에고를 양성하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끝마다 의식이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은 그 의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의식을 딛고 일어나고 딛고 올라오거든요. 의식은 사다리라, 의식이라는 용어는 사다리예요.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너무 손을 못 잡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교육 목적상 의식이란 말을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말하는 의식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의식은 달라요. 아, 이 차이를 감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제가 쓰는 의식은 조금 더 없는 거예요. 제가 쓰는 의식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말 꿈속에 있는 사람이 꿈을 꾸는 의식을 감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감지할 수 없는 것을 제가 할 수 없이 말로 지금 의식이라고 표현을 했어. 근데 비치도록 이 의식을 꿈속에서 잡아. 그래서 나름대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꿈속에서 경계로, 그러니까 꿈속은 다 경계거든요.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의식으로 잡는다 이거예요. 거기서 한동안 진도를 못 나가게 돼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초심자라면 계속 의식을 외워가지고 익히도록 할 텐데 이쯤 되면 이제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스승도 죽이고 의식도 죽여야 돼요. 의식이라고 하는 한은 그것이 용어예요. 관념이 되어버려요. 살아있는 이거를 살아있는 자기를 두고 뭐 이렇게 말하면 지금 앞에 섬이다 자기한다 할 때 자기 섬 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예리하게 나도 모르게 이걸 나도 또 추구하고 있다는 100% 추구하고 있을 거예요. 점잖게 앉아는 계시지만 나름대로 이거다 하고 지고 있을 거라고 보나마나. 근데 그것도 자각해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밖에서 부정적인 걸 만나면 아,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있구나 하는 걸 봐야 되고 밖에서 좋은 것을 만나면 또 내 안에 그걸 또 쥐고 있는 그걸 여러분 좋고 나쁘고는 원래 없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좋다 하면 플러스다 그러면 내 안에도 플러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속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니까 속는다 이거예요. 이상주의에 나도 모르게 지고 있는 이상이 있다. 지금 우리한테는 그 이상이 깨달음이니 의식이니 이런 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으로 양쪽이 같이. 그러니까 경제가 나쁜 것이 나타나도 얼른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 안에 나쁜 것을 자각해서 내려놓아야 되고 좋은 것이 나타나도 그러니까 내가 뭐 한 소식 했다든지 뭐 이런 체험을 했다든지 혹은 내가 도노했다 깨달았다 이것도 전부 다 본래는 없어요. 그런 거 다 경계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경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나타나면 진다. 그리고 놓을 줄을 모른다. 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하도 맑은 걸 체험해 가지고 돌아가서 그때 지도받던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내려놓아라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그랬다니까. 아, 이 스님은 이거 체험 못했구나 그랬다니까요. 아, 이렇게 좋은 건데. 내가 어떻게 체험한 건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 지금 돌아보면, 아, 그때 내려놓아라 하면 삐져. 초심자한테는 내려놓으라고 말하면 안,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럼 삐져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여러분은 조금 더 성숙한 공부를 하시려면 과감하게 여러분이 체득한 거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뭔가를 체득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발목을 다시 잡혀가지고 거기에 오래 집착해요. 그러면 집착하면 뭐예요? 안에 에고가 숨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요 대법이란 말은 나쁜 것이 있어도 안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아 하는 나의 상이 있고 또 좋은 것이 있어도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추구심이 남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으로 봐서 항상 하여튼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렇게 예리하게 깨어 있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살인금 활인도 그러니까 요런 감각이 항상 밸런스 그 밸런스 감각을 살리는 게 지금 그러니까 따라서 매 순간순간 이 밸런스가 변하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변하는 그 상황에서 적중하기 적중 화살을 쏘면 관역에 적중한다 그러잖아요. 중도에 적 딱 맞기 밸런스에 딱 맞기 그러려면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없애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면 항상 그거에 걸려요. 모든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다 항상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높은 수준 높은 도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당위성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삼강오륜 우리 많이 그런 말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강오륜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건지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반드시 시대를 초월한 밸런스가 있다는 건 아닌 거예요. 현상에서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본질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본질은 무심이에요. 마음을 비워놓으면 이제 그게 그 중도가 그때그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알맞이라고 했어요. 알맞이. 알맞아야 된다. 항상 그런 그 일종의 감각이에요. 꼭 무슨 고개사가 줄 타는 것 같은. 긴 장대를 가지고 줄 타잖아요. 장대 없으면 좀 어려운데 장대가 있으면 이 균형 감각 잡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 장대가 이런 상차 상조 대법 그러니까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맞춰 나가는 거. 자 그래서 그 하여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7번이 우리 시부도에서 우리 마음 공부에서 7번이 소를 잊어버리고 사람은 남는다. 소가 진리예요. 소가 의식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공부가 익어져서 7번쯤 되면 의식을 놓는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의식을 지어야 되고 발견해서 지어야 되지만 성숙하려면 의식이라고 하는 걸 쥐고 있으면 또 이게 의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야 진짜 의식이지. 근데 어떻게 잡은 의식인데 이걸 놓아 하면서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번까지 오려면 굉장히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놓아버려야 진리를 놓아버리고 사람만 남는데 요 사람이 에고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야만이 에고와 밖에 있는 진리가 대법이 지금 대법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법 상대법 에고와 그 에고가 욕망을 일으키고 있는 진리 그것이 같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에고가 사라지려면 안에 에고가 사라지려면 밖에 진리니 의식이니 지금 뭐니 하는 그것 자체가 사라져야 에고가 같이 사라진다. 이게 대법이다. 아, 이거 참 중요한 고비예요. 요 사람의 꼭지가 에고의 꼭지가 8번에서 떨어져. 그래서 이 그림이 그냥 1원상이잖아요. 8번이 텅 비게 되는 거. 진리를 놓는 거. 요게 벽적 간두에서 진리로 한다는 거. 우리는 진리에 인간은 뭔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려는 것을 놓아야 돼요.
백적간주에서 진일보, 그리고 8번까지는 이제 그 도교에서도 여기까지는 와요. 이제 9번은 완전히 초심으로 돌아가는 보통 사람으로. 다 놓고 나면 뭐예요? 일종의 종교도 필요 없이 그냥 보통 사람. 진짜 보통 사람. 그게 9번. 완전히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10번은 이제 남 돕는 일이지. 보통 사람이 되어서 이제 시장통 가서 남들하고 같이 구르는데 물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내면은 힘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지. 근데 밖으로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옛날 분들은 들킨다는 말을 써요. 남한테 안 들켜야지, 진짜 다. 공부됐다는 것이 안 들켜야지. 진짜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점잖은 얼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들켜요. 저도 멀었어. 저도 이게 완전히 정말 2판, 4판 뭐 온갖 3년 수준을 다 겪어서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해져야 돼. 그러니까 참 그렇게 공부가 깊어져 가는 거다. 이해는 되시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별에 시달리니까 잠시 무분별 상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말하는 공부가, 다시 말하면 색밖에 모르니까 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공부의 목표는 공 자체가 아니다. 여러분, 본질 혹은 의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다. 보세요. 색의 반대편으로서의 공은 진정한 공이 아니다. 이것도 또 한번 조금 전에 공을 또 진다 이거예요. 색이 싫으니까, 번뇌에 시달리니까 번뇌가 없는 공을 발견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또 거기에 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차원의 문제예요. 색의 반대로서의 공이 있어요. 이해되나요? 색의 반대로서의 공. 그러면 그 공은 반쪽짜리 공이에요. 맞아요? 진정한 공이 되려면 온전해야 되잖아요. 다시 색이 되어야 돼, 공이. 그래야 진정한 공이 돼요. 아, 이것도 어렵네.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이 의식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은 색의 반대편으로서의 공을, 그 명상은 번뇌의 반대편의 고요를 추구해요. 색의 반대편의 공, 색의 대립되는 공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상차는 색도 추구하지 않지만 그 반대편의 공도 추구하지 않아. 그러면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색도 되고 공도 돼. 그러니까 색과 완전히 하나가 된 공이 진짜 공이지, 다시 말하면 색으로 돌아 나온 공이, 색적 시공이 진짜 공이지, 색으로부터 멀어져 간 색의 반대로서의 공은 그거는 반쪽짜리 공이라서 상대적인 공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은 절대공이라서, 절대공은 색 자체가 공인가? 아, 좀 어렵지만 따라오는 건 여러분이, 저의 책임은 말을 하고 따라오는 거는 여러분이 뭐 100번 듣고 알아채든 1000번 듣고 알아채든 하여튼 수없이 들으면서,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헷갈린 대목이에요. 연기법이, 불교는 뭐냐, 연기법이다. 그러면 연기법이 현상에서의 이것이 있으므로, A가 있으므로 B가 있다. 여기서 A와 B가 둘 다 현상에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거의 설명을 해요. 현상의 법칙이, 현상의 존재 법칙이 음과 양처럼, 현상의 존재 법칙이 연기법이라고 대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기 불교는 100% 그렇게 하고 대승불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연기법이 이것도 불구 반쪽짜리 연기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연기법이 되려면
현상에서의 법칙일 뿐만 아니고 현상과 본질의 법칙이기도 해야지 진짜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A가 있으므로 B가 있다 이 말은 색이 있으므로 공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를 이게 왜 지금 좀 깊은 일반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와 B의 관계를 대입하면 본질과 현상인데 본질과 현상을 좀 더 적나라하게 대입을 한다면 현상은 피조물이고 본질은 창조주를 할 수 있잖아요. 들어옵니까? 그러면 피조물과 창조주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는 창조주가 바로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바로 창조주가 되어야 진짜 창조주야.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따로 있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하나가 되려면 이 피조물이 바로 창조주가 되어야. 그래서 12세기 독일의 에카르트 신부 같은 그런 분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했다고 이단이 되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워낙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서 종교재판이 붙여졌는데 종교재판이 차일피일 끌어가지고 그분 평생이 일종의 피고로 살았어요. 그 재판이 안 끝나가지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딱 법정에서 붙으면 하나님이면 나를 제외한 하나님이 계시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다. 이 논리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피조물이 하나님이라니까. 이건 기독교에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재판을 차일피일 끌다가 이분 돌아가시니까 피고인이 돌아갔다고 해서 미제사건으로 남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이 에카르트 신부가 굉장히 앞선 분인 진짜 영성이 깊으면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정말로 하나님이 되잖아요. 우리 공부도 지금 분리, 중도, 연기가 다른 말로 하면 일심이거든. 이때 심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게 의식인 거예요. 그 뭐가 의식인가? 이게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게 진짜 딱 떨어지게 맞는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걸 따로 두는 그런 분별을 해야만이 납득이 되는 지금 그런 사고 구조로 살아왔어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야 공부상에서는. 그러나 그 부분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선하잖아요. 참선해서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고요함에 힘이 붙으면 고요함이 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은 번뇌가 시끄러운 거는 색이에요. 그러면 참선하게 되면 제대로 참선하면 완전히 릴렉스 하잖아요. 모든 걸 힘을 빼면 저절로 이제 무심으로 돌아가거든. 그러면 그 무심이 점점 익으면 힘이 없을 때는 번뇌를 없애야만이 무심이 되는데 점점 익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 무심이 스스로 분명해지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번뇌를 없애고 무심이 되는 건 첫 번째 단계고 근데 이 무심이 점점 이 정력이 길러지면 언제 어디서나 이 힘이 딱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는 소리가 하되 함이 없다는 말을 어느 아주 유명한 가나선 그 어떤 큰 대회가 열렸어요. 가나선을 주제로 큰 대회가 열려서 정말 사부대중이 다 모이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다 모였었어요. 한번 옛날에. 근데 그때 일주일간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면 쌍차 상조를 공부했어요. 일주일이나. 그것도 공부가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방금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것이 사람들이 아주 이거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 그러니까 아주 소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기 그러면 이번에 제가 LA 갔을 때 카파토스 양자물리학자 그분의 초대로 그분 요트클럽에 가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분은 자기 철학이 complementarity 제가 이거 좀 라틴식으로 발음해요. 영어 발음은 잘 못해요. 근데 라틴식으로 라틴식 발음은 뭐냐면 발음 그대로 고지 것대로 다 읽는 거예요. complementarity 이 되지. 그러니까 상보성 상호보완성 이게 그분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상징으로 동양의 음과 양 있잖아요. 이게 음양 우리 태극기. 근데 서양인들은 음양, 그러니까 중국의 오리지널은 음양에다가 이 가장 짙은 음에다가도 동그라미 하나를 쳐가지고 양을 만들어 놓거든. 그러니까 음양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린다 이거예요. 이해되나요? 왜냐하면 이 속에 이미 이게 잉태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걸 상징으로 쓰더라고요. 지금 많은 미국의 지성인들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가 또 그 타오이즘 도교 중국의 도교 여기 그런 분들의 상징이 이걸 써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성. 그런데 제 말은 상호 보완성은 현상에서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 현상의 음양은 현상에서의 상호 보완성이에요. 이해되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본질과 현상에서는 상호 보완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연기라는 말을 쓴다 이거예요. 중도라는 말을 쓴다. 불이법이라는 말을 쓴다. 이게 일심, 한계의식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요게 상호 보완성의 음양하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분이 양자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그분들의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현상에서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정말 본질과 현상이 하나인 참 우리가 일반인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이거면 항상 선정상태인데 자유자재로 현상을 살아요. 항상 본질인데 자유자재로 이 현상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참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우리가 소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안목이다. 그래서 이걸 불가사이라 그래요. 불가사이. 사이는 생각이 불가. 생각으로는 불가. 가능하지 않다. 불가사이. 요즘 중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공에 가서 도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 입장에서 이 현실로 돌아와서 철저하게 인과를 살아내자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나요? 인과로부터 도망가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인과를 제대로 분별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하자. 이해되죠? 욕심에 가려서 제대로 분별 못해.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제대로 분별해서 살자.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현상 속에서만 살면 전체 인과를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기 욕심에 가려 인과를 잘 못 본다. 우리의 목표는 전체 공의 입장에서 개체의 색을 보자는 것이다. 색을 배제한 반쪽짜리 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어야만 진정한 공이 된다. 그래서 색의 반대로서의 공은 해안이라고 불러요. 현상에서 살면서 본질을 발견했을 때는 그때는 그 눈이 해안이에요. 이때는 색의 반대로서의 공이에요. 이해되나요? 근데 뭔가가 이상해. 이게 상대의 반대로서의 절대는 절대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처음에는 절대가 상대의 반대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때는 해안. 근데 이상한데? 상대의 반대로서의 절대는 절대가 아닌데?
그래서 자각이 생기는 것은 절대를 버리고 이제는 다시 상대로 돌아와 가지고 상대가 절대가 되는 거. 이게 법안.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말난 김에 좀 더 여러분께서 육주단경에 신수가 부지런히 번뇌를 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하자,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자 했잖아요. 거기에 육조해능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가 먼지가 끼냐 하고 공을 제시했거든. 세계에서의 청정을 말하니까 공을 말했다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깨달음을 인정 못 받았어요. 한 물건도 없다 가지고 공부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은 부지런히 틀고 닦자고 하는 현상에서의 이야기의 반대로서의 본질을 말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은 있다고 하는 데 대한 부정이었는데, 요것이 진정한 부정, 진짜가 아니다, 이거. 상대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부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런데 맑기는 알아먹고 있어. 그래서 스승이, 오조 스님이 지팡이를 세 번 딱딱 쳐가지고 밤에 이제 다시 불려가거든요. 거기서 금강경을 1:1로 강서를 받다가, 아, 알았습니다 하고, 아, 제가 신수 스님의 현상에 대한 반대로서의 본질을 말했네요. 그럼 진정한 것은 본질이 본질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현상이 되어야만이 이게 진짜 본질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고, 그런데 이 한 물건도 없는 곳에서 이 모든 현상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고 말했을 때야 비로소 현상과 본질이 하나가 된 진짜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정하고, 너가 장부요 천인사, 천상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고 부처다 하고 인간을 그때 한다고요. 그래서 육조해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육조해능도 두 번 깨닫는다. 해안을 뜨고 법안을 뜨고, 그리고 숨어서 지내면서 푹 익어가지고 실천을 하면서부터 불안이라고 하는 이제 실천의 세계가 불안의 세계로 열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현상에 있으면서 본질을 한번 보면 해안, 세계에 있으면서 공을 발견하면 해안. 근데 이상하다. 공이 진짜 공이 되려면 이 반쪽짜리 상대적인 공이 아닌데, 거기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이 절대가 되려면 예외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절대가 되어야 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깊어져서 이 법안이 되어서. 그렇게 법안이란 말은 법을 본다는 말인데, 법이란 말은, 보세요. 법이 뭐냐? Everything이 법이에요. 이 법이란 말은 thing이에요. 근데 이걸 왜 진리라고 하느냐? 법은 thing이라는 뜻도 있고, 진리란 뜻도, 다르마, 진리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everything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every 현상이 그대로 진리인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되어야 진짜 진리다. 이 사람을 벗어난 하늘나라 어디에 극락정토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대로가 극락정토가 되는, 그러니까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있는 그대로 개체가 전체가 되는, 본질이 되는. 아, 이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마스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좀 알아듣는데, 저 같으면 이거 이해하는데 20년 3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을 다 지금 자초지종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면서 지금 말을 해, 지금 공이라는 색과 공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이상하더라니까. 연기도 이상하다. 이게 현상에서의 법칙만 되면 그럼 본질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본질은 연기하고는 관계없나? 지금 그렇잖아요. 현상과 본질도 연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도 연기라서 하나가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거예요. 또 무슨 말이란 게,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주도 없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전복적인 사고라니까. 피조물은 아무리 생멸을 해도 본질은 까딱 없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이게 아리안족의 가장 기본적인 전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뒤집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나고 죽고 상관없이 창조주는 완벽하다가 아니라 알고 보면 창조주는 창조주로 계시지 않고 정말로 자비 사랑에 넘쳐서 완전히 피조물로 놔두어 있다는 거지. 하나하나가 창조주지. 이 피조물을 떠나서 따로 창조주는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진짜 이거는 만물이 먼지털 하나까지도 존귀해지는 엄청난 이 사고의 전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니 근데 그게 더 맞잖아. 지금 말씀대로 지금 생각하니까 아 이거 어렵지 않네. 근데 옛날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리안인들의 기본 사상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본질을 깨달았을 때는 똑같이 중도로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깨달은 흔적은 남아있는데 제자들이 못 깨달았다면, 만약에 깨달은 사람은 돌아가고 제자들은 못 깨달았다면 제자들이 들을 받아들일 때는 본질과 현상이 따로따로 노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깨달아야만 이게 통합되는데, 스승은 깨달았는데 제자가 못 깨달으면 이게 따로 놀게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본질한테 우선순위가 가고 현상은 열등해진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깨달았는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메타피직스, 본질과 피직스, 현상을 나누어 놓고 문제는 가치를 메타피직스에 뒀다 이거예요. 형이상학에 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이하학은 부속품이 되어가지고 형이상학의 어떤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 다시 말하면 이 사상이 인간을 정신과 육체를 나누어 놓고 정신은 육체를 통솔해야만 한다. 육체는 열등한 존재다. 그래서 모든 인간한테는, 여러분 플라톤주의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느냐 하면 이 통제되지 않는 이 본능이 가득 차 있는 육체를 정신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을, 불가능한 사명을 받았어요. 따라서 전부 정신병이 걸려버려. 안 되거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가 그대로 정신이고 정신이 육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분법이 불이법으로 통합되는 것, 이게 정말로 성숙한 깨달음의 세계인데, 근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께서도, 제가 장담할게요, 돌아가면 다시 이분법으로 돌아가요. 강의 들을 때는 불이법에 살짝 맛을 보는데 다시 이분법으로 또 자기도 모르게 헷갈릴 거예요. 돌아가요. 근데 수없이 왔다가 놓쳤다가 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절실한 계기가 생길 때, 그때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이거 탁 이렇게 넘어오는, 점핑하는, 그러니까 퀀텀 점프라는 말 쓰잖아요. 아예 질 자체가 변해지는, 그게 석가의 깨달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변설, 카피설, 오리지널과 복제본의 카피, 본질은 오리지널이고 현상은 본질의 카피라고 하는, 카피가 되었기 때문에 열등해진다고 하는, 카피는 복사본이 더러워지잖아요 본질보다, 그렇게 세상을 설명하는, 그거밖에 없었을 때 석가라는 사람은 카피설이 아니라 이게 연기설로 둘이, 현상과 본질이 따로따로면서 완전히 하나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대한 발견인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저는 예수님이나 모든 위대한 성자들, 또 힌두교도 처음에 깨달은 분들, 소크라테스도 처음에 깨달은 분들은 불이법을 깨달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일어나 하면서 도그마화 하면서 종교로 만들면서 이분법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그게 굳어진 것이 전변설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되어버렸다. 근데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 석가가 깨닫고 그랬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본래 이렇게 되었구나. 나 이전에 일곱 부처님이 이미 계시는구나.
그분들이 다 같은 걸 깨달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못 깨달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이분법적으로 왜곡시킨 거예요. 그걸 나는 지금 복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거 소화하는 건 여러분의 이제 실력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은 인과를 철저하게 사는 거지 인과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 공에 빠진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연인이다 하다가 힘을 기른 다음에는 시장통으로 나와서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다는 것도 완전히 지워버리고 완전히 시장통에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면 자기랑 같다고 여겨져야만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화광동진. 노자가 또 이 말을 했네. 노자는 참 깊은 사람이에요. 화광, 자기의 빛을 화, 이렇게 무디게 해서 자기의 깨달음, 빛을 무디게 해서 화광, 동진, 진흙, 티끌하고 동, 같아진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의 깨달음은 싹 무디게 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해가지고 진흙, 티끌하고 완전히 같아지는 것. 그게 진짜 지혜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가난하다. 나는 흙수저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요. 맞아요. 존재 불만족이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가난하다. 혹은 나는 흙수저다. 이런 생각들은 나의 부정적인 면이다. 이렇게 결핍에 물들어 불만을 품으면 그 불만의 에너지가 대법에 의해서 밖으로 투사가 된다. 그럼 밖에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내가 불만족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밖으로 만들어진다. 저는 제가 존재 불만족이었을 때 꼭 제가 늪에 빠진 것 같았어요. 내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모든 환경이 불만족스러운 환경이야. 그러니까 꼭 내가 이제 벗어날 길이 없는 늪에 빠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불만족, 환경이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지금 돌아보면 내가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선생님은 나의 눈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나는 형이 상학의 이름으로 형이 항학을 지배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모든 게 불만족스러워지는 이 구조에 내가 빠져 있었다는 걸 그때 내가 알아차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만나기가 제가 몇십 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제가 완전히 겪은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다 그래요. 그냥 다 형이 상학의 이름으로 형이 화학을 단죄하고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완전히 뭘 해야 돼 하고 막 달려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덫에 딱 지금 빠져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나는 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전세계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특별한 인연을 지금 맞은 거예요. 어떻게 이 구조를, 이 진짜 이 사회 구조가 철벽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의 모순을 발견하기.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을 빌 때, 복을 주세요라고 한다. 맞아요? 여러분,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90% 이상은 기복신앙이에요. 그쵸? 근데 보세요. 기복신앙이 복을 주세요 하잖아요. 복을 주세요 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금 복이 없으니 복을 주세요라는 말이 된다. 맞아요? 예. 자, 그럼 보세요. 복을 비는데 복이 없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복을 주세요 하는 말은 나는 거지예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주세요라고 하면 할수록 나는 거지예요, 거지예요를 반복하고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나의 결핍이 공고화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거지가 되는
거지가 되면 밖에도 거지 세계가 펼쳐지죠. 자, 그래서 이것이 거지 건성이다. 이렇게 결핍에 내가 에너지를 주면, 결핍. 나는 지금 없어요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주면 밖에 결핍의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건 완전히 자동적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복주세요를 계속하게 되면 거지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항상 그 복을 주는 대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이해돼요? 반대로 내가 작은 것이라도 만족할 줄 알면, 만족할 줄 알면 그 에너지는 밖으로 복을 불러온다. 내가 만족합니다 하면 자꾸 만족할 만한 일이 생겨.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밖에서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 왜냐? 나의 식이 밖에 명색을, 명색은 뭐예요? 이름하고 색은 물질이잖아요. 이름과 물질의 이 객관 세계가 이 식이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같은 건데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 이거예요. 인연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핍과 불만족에서 벗어나 매사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매사에 감사하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우리 에너지가 집중된다. 계속 만족할 만한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대자연, 지금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부는 바람, 이게 완전 무제한으로 주어져 있지 않나요? 이 풍요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산다. 불만족하면 전체가 다 불만족이 된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나의 마음 치유와 깨달음 강의의 결론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 됩니다. 합장 미소. 예. 강의가 되니까 여러분이 등장하셔가지고 이 감사를 지금 여러분한테 회양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